오늘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란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살펴보았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있게 될 그 7년 대환란에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참남된 말을 하며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비방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의 두 뿔과 같은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를 경배하도록 하며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주어서 이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또 666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짐승의 표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이 보여요.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노래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장 또 1절부터 5절까지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논쟁이 많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여기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나 14만 4천 여기나 아니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다 자기들의 그 단체에 속한 자들 구원받은 숫자다 그렇게 이제 이단들은 말합니다. 신천지도 그러죠. 근데 이제 또 요한유인도 그랬습니다. 또 전도관도 그랬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들 단체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영생을 얻을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빨리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사람들을 하면서 미혹을 했어요. 성경을 비유풀이라든가 어떤 좀 그 알레고리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그런 어떤 짜놓은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아 거기 가면 구원을 얻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가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있어요. 왜? 이 비유풀이를 해서 14만 4천 명이 거기 신천지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야만이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들도 여기 데려와야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순교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체로 변화돼서 영혼이 살게 된다. 별별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그런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빠져나간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아무리 거기서 어떤 강요를 하고 맹종하도록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걸 해도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할 때 이게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14만 4천 명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쟁이 많고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숫자를 말한다. 전체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그래서 12, 곱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또 천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상징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의미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막 견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절 5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 명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 복습을 하고 이걸 딱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천사가 올라와가지고 말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뭐라고요? 머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 어디? 여기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다시 거기 지우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치는다 인을 치는 하나님의 뭐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나무나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했는데 4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 여기 보니까 네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이스라엘 각 지파 12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합치니까 14만 뭐예요? 4천명이라 이랬잖아요. 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을 치는데 그들의 머리에 인을 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명인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자,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또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걸 열두 지파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나와요? 네, 그러죠. 만 2천 명씩 해가지고 열두 지파니까 얼마예요?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부터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뭐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상징 아니잖아요. 그 열두 지파에서 몇 명?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그래서 인침을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오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 2천 명씩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인을 쳐서 전 세계 복음을 가서 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누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고 권세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1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왜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다시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랑 그들이 얼마예요? 14만 4천 명. 자 그러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고 있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겠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그럼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겠죠? 네, 어린 양.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서서 뭐였냐?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쪽에 신에 가면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있어요? 시온교회라고 했죠. 자기들 교회를 그 사람들은 뭐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시온교회라고. 그래서 목포에 오래된 교회가 시온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단이 신천지가 교회 이름을 시온이라고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시온교회가 무슨 교회로? 시온성교회로 이제 바꿨어요. 예. 네. 왜? 아니, 이거 이단들이 하니까 이제 같이 이름이 막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리고 또 오해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이 신천지는 시온산이 저기 강남하고 이 과천하고 사이가 무슨 산이냐면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청계산. 근데 이 청계산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래도 신천지는 과천에가 뭐가 있냐면은 신천지 본부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어떤 쇼핑몰 그 높은 층 몇 개 층을 얻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걸 퇴거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 막 집기를 빼고 있는 어떻게 됐는가는 매각을 했는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황당한 주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시온산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청계산이 어떻게 시온산이 되고 신천지가 어떻게 시온산이 되겠어요.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네, 성경에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시온산도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성전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는 시온산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선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천국에 있는 시온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과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데 아직 재림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네 생물과 장로들과 24장로와 그리고 이런 보좌를 펼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섰는데 어디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와 입사장로와 여기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1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죠.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서 있다 했죠.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에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14만 4천 명이 거의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온산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시온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뭐가 있다 하겠어요? 자, 거기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4천이 서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겠죠. 아, 14만 4천 명은 딱 보니까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이마에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면은 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을 많이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도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칭찬하시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서 뭐를 면하게 해준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겠죠. 그러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다? 시험할 때. 이게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면서 한번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소아시아인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꼭 끝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도 편지하면서 거기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뭐하리라? 기록하여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 있죠.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딱 성경 전체에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들. 아멘. 이기는 자들의 머리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내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다? 교회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거는 교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환란 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택해가지고 인을 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유혹, 환란, 핍박,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마에 그 예수님이 이마에 인을 친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겠죠. 지난번에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복습을 할 굉장히 이제 이게 내용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 이게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해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 이건 교회를 말하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건 교회의 사명이다. 달이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고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해서 이런 교회를 이 여자는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아이를 이제 배가지고 막 해산하는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어요. 막 기도하고 막 고통을 당해요. 근데 자 3절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인데 이 하늘에 큰 붉은 용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마귀, 사탄을 말한다 했죠. 요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건 교활하고 또 권세가 많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곱 왕관 지가 이제 임금 세상의 왕노릇 하잖아요 이 마귀가. 그래서 일곱 왕관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용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죠. 여자 앞에서 여자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어떤 걸 해산하려고 해요 아이를. 그런데 삼키려고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어디로요?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자, 이제 여기 이거 그대로 말씀 놔두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7년 대우 환란이 있으면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이 지금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기 전에 전 3년 반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이 딱 되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때요? 42달 42개월 동안 이 후 3년 반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여기 보니까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겠죠.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마귀. 여자가 아이를, 산의 아이를 낳으려게. 근데 이 산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만국을 다스릴 자를 날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용이 막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나은이 그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여자와 아이를 막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하나님은 보좌 앞으로. 이걸 여러분 뭐라 했어요? 첫 번째 휴거. 첫 번째 휴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휴거가 어떻게냐. 이,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 이 사람들은 옛날에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건데, 아, 7년 대환란을 교회는 하나도 통과하지 않고 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위로 올라오라 이랬는데 요한으로 올라오라 했는데 교회로 올라오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 버리고 이 7년 대환란은 교회하고 상관없다 해서 옛날에 휴거 책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게 뭐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뭐냐면 아, 교회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대환란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지난번에 여러분 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면 뭐예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13장에 출현했잖아요. 그럼 12장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출현하기 바로 전이에요. 이 여자는 교회, 붉은 용은 마귀, 마귀가 교회를, 그리고 산의 아이를 죽이려는데 이 산의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근데 보좌 앞으로 갔는데 이 산의 아이가 뭘 한다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겠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성경에 딱 두 권 나와요.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뭐를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대. 어떤 사람이 여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산의 아이가 올라간 아이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은 청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뭐 한다 했어요? 왕 노릇 한다 했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어디로 근데 이 자 다시 5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바로 이기는 자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러면 자 14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겠죠.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과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하늘로 올라간 그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땅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 명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은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도 아니고 신구약의 교회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바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자동차 안에서도 아멘 하십시오. 네. 이제 이들은 뭐냐면 7년 대환란기에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후 3년 반이 여기서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에 여기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람들. 첫 번째 휴거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기는 자들만 첫 번째 휴거에 속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예?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그리고 뭐냐면 자 거기 14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어디를 인도하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요. 우리도 이제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세 번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 뭐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첫 열매 딱 맺으면은 첫 열매 제일 먼저 거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첫 열매를 먼저 거둬.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본추수가 있어요. 본추수. 이제 첫 열매는 제일 먼저 익은 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막 곡식이 본격적으로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추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본추수를 하고 나서 뭐냐면 남았던 거 있죠. 이삭 죽기를 하는 것 같이 남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세 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열매를 거둬 그 다음에 본추수가 있어 세 번째 마지막 추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로 거둘 때도 대환란 때 어떻게 하냐 첫 열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자들 가운데 뭐라 했어요? 첫 열매라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 먼저 대환란 후 3년 반 전에 하나님 앞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후 3년 반에 여기 중간에서 또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본추수요. 본추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대환란에서 막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왔죠. 그게 나왔죠. 큰 무리. 이게 뭐냐면 본추수.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이건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서 환란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죽기는 다 끝나고 나서 하죠. 그런 것처럼 환란이 끝날 때 환란 후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있잖아요. 바로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는 거 휴거돼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그럼 첫 열매는 뭐냐? 바로 여기 지금 첫 열매라고 그래. 첫 열매 이기는 자들
먼저 교회 가운데서 승리자들의 휴거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얼마다? 14만 4천 명이라고 대화하는데. 자, 그러면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온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천 명씩 뽑아서 인을 쳐가지고 능력을 줘서 보내는 주의 종들이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주님이 첫 번째 땅에서 휴거시킨 천열매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사람들이라겠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그러면은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로 그 주님이 머리에다가 새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세루살렘 성의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이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뭐를 받은 사람들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이 속한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속량함을 받는 사람. 뭐를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속함을. 자, 첫 번째 이들은 뭐냐? 속량함을 받았어, 땅에서. 다시 거기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러죠. 땅에서 속량을, 그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 있던 존재들이요. 근데 이 땅에서 속량을 받는 뭐 있다? 죄의 속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뭐 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첫째 예수의 피값으로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할 수가 있어. 첫째 자격이 그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 속량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죄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을 받는 거, 이건 어떻게 돼요? 죄 그 값을 지불하고 그거를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속죄함 속죄함을 속량함 속량함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속량함을 받아야 돼. 교회를 다니도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을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냐?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천주교에서는 있잖아요. 독신주의를 주장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뭐냐면은 또 뭐 수녀들도 있지만 독신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걸 이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신부들이 뭐 여기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돼.
왜 천주교에 여러분한테 이 독신주의라는 게 나오게 됐냐면은 그 배경을 모르니까 사람들. 보통 천주교 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그러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 교인들이 아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굉장히 그 얼마나 성스럽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금욕적인 거는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부 그 사제라고 하죠. 신부의 독신주의가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중세 이 가톨릭이 엄청나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에 이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이 뭐냐면 교황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수도원을 이제 많이 타락을 하니까 수도원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 이 좀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이권과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엄청난 부와 이권을 다 막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물려주거나 매매를 하거나 막 이런 어떤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독신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카톨릭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막 어쩌고 이러면서 저긴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든지 그 이권과 부와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막 그 세습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은 첫째 속량함을 받는데 두 번째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한 뭐한 자나? 순결한 자. 옛날에 말씀은 뭐냐면 정절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정절. 네, 정절이 있는 자.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아,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결혼한 사람은 14만 4천이 끼지 못하구나.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자는 뭐냐면은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자를, 그냥 여자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교회라고 했죠. 교회. 그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하죠. 신부. 근데 음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 그러잖아요. 바람 피우는 거.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만 사랑하고 순결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타락한 교회는 어때?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타락한 교회는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음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세상을 더 사랑해 예수님을 섬겨내 우상 숭배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은 타락한 교회.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순결한 주님의 신부여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돼. 야고보 4장 4절에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능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거기서 여자들아 그 여자라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뭐냐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타락한 교회 음녀와 같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세상과 짝한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주님만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돌아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봐봐요. 천주교를 성경에 보면 음녀의 어미라고 나와요. 근데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는 음녀들의 어미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작은
천주교에 비하면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얼마나 그 교세가 어떻게 매덕이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작은 개신교 교회들이 막 또 이 천주교의 음녀를 따라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상과 짱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추구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거룩한 생활 안 하고 세상과 짱하고 사랑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첫째 속량함을 받는, 두 번째 순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라는 게 그냥 아무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내 백성아 저들의 이제 참여하심을 저들이 나오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이름이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이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막 달콤한 유혹이나 이런 걸 때 이걸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짜가면 어때요?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것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만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들은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원래 다른 말로 보면 정절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정절이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사랑하고 어떤 것이 와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이렇게 되어 환란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여기서 휴거된 첫 번째 휴거된 사람 첫 열매로 휴거된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이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그 첫 열매로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휴거를 된 사람은 여기 물론 전 3년 반도 힘든 시간이 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일곱 대접 재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리고 막 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교회를 막 타락시키고 교회를 그냥 세속주의 인본주의 막 이런 거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 첫 열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해서 후 3년 반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데 세 번째 14만 4천 명은 14장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뭐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첫 번째는 속량함을 받은 자 그랬죠? 속량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세 번째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 하겠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내 양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주님의 양은 어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 양은 나를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시 14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에 속한다?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때요? 자,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주님이 막 나를 불러 그래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있잖아요. 막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아 뭐 자기들 단체 있으면 무조건 이게 된다고.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 그런데 미혹이 안 돼.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 보면 속량을 먼저 예수의 피로 속량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의 피로만 속량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냐. 순결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야. 그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려면 어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데 따라갑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안 따라가.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따라갈 수가 없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 따라가는 자면,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제 또 나오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여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땅에서 속량, 뭐를 보면 죄속함을 받은, 받아 처음, 죄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처음 열매 돼, 처음 열매. 예. 그러니까 죄속함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뭐라고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은 추수를 어떻게 한다고? 세 번에 걸쳐서 한다 했죠. 예. 첫 열매 거두고, 그 다음에 본 추수가 있고,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 같이 이렇게, 예, 잘 안 익은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도 보면 농사 지을 때 보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익은 거 먼저 거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본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밭가에라는 거 그늘진 데라는 이런 게 잘 안 된 것은 나중에 가서 이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근데 여기에 보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는 제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첫 열매처럼 성숙하고 그리고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주님이 나를 추수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의 추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추수해가지고 알곡은 어디에 들여요?
천국 곳간에 들여버리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린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알곡신자가 돼야 되죠. 근데 알곡신자가 되는데도 무슨 알곡신자가 되는 게 좋아요? 첫 열매로 주님이 제일 먼저 거둬들일 수 있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첫 열매로 우리가 되면은 환란 후 3년 반 전에 하늘로 승천해서 14만 4천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첫 열매로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후 3년 반을 통과하면서 이 42개월, 42개월 통과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환난과 시련을 겪고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익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알곡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어버린 사람은 여기를 시험의 때를 통과할 필요가 없지요. 첫 열매로 그냥 쫙 가버려. 그냥 거두어서 14만 4천. 근데 안 익은 사람들은 이제 14장에 또 나와요. 이제 더 있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거둬들여 주님이. 여기서도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사 있잖아요. 그때사 이렇게 거둬. 그러니까 휴거가 몇 번이냐? 세 번 있어요. 세 번. 첫 열매 휴거. 근데 어디에 속한 게 제일 좋아요? 14만 4천 첫 열매로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빨리 뭐예요? 알곡신자 될 여기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내 신앙이 먼저 익은 사람 알곡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천국, 천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믿음을 성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다 우리 시대에 대환란 오면 여러분한테 첫 열매 못 되면 여러분 여기 통과해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666 표 안 받으면 여기서부터는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고 얼마나 막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이걸 이겨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또 알곡이 아니 익은 신자가 돼서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아멘. 지금 차에서는 어디서 반응이 있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보니까 이게 뭐 저기 하면 제가 그거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요즘 막 우리나라 트로트 열풍이 불잖아요. 트로트 열풍이 부는데 내가 보니까 그 거기도 지금 뭐 사람들하고 대면을 못하니까 근데 막 그 전 세계 그 뭐랄까 트로트 뭐 하는 사람들 우리 정미 봤나? 막 어디 그 화면이 막 수백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 저기서 막 손을 들고 막 반응 보이고 그게 다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빨리 끝나면 뭐한데 올해 안 되면은 저쪽에다 뭐 그거 하나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면 저쪽에서 아멘하고 막 손을 들면 이렇게 보여야 좀 저도 신이 나가지고 그 설교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그 반응한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14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겠죠.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여기 보니까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
14장 4절에 다시 보세요. 네. 네, 14장 4절. 거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디에게 속한 자요? 어린 양이 속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이 마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는 14만 4천 명이 낀다겠죠.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여러분 속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 속한 자는 뭐냐? 그러면 마귀를 섬기고 마귀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된 짓만 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마귀 자식 막 이런 말 나오잖아. 마귀에 속했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너희도 마귀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된 짓을 해요.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가겠어요? 못 가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것만 쫓고 이런 사람이 여기 속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머리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줘요. 그 인을처 표를.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찍죠. 이 표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저 사람은 나에게 속했다. 저 짐승, 저거는 소나 양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거로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아, 저건 내 것이야.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마귀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네. 아, 26절부터 볼 수 있나요? 그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내가 이거 착각을 했네요. 예, 아까 그 뭐를 했는데 이제 그 3장 12절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착각을 했네.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 아버지 이름과 또 새해로 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이기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새겨놓으니까 하나님께 속.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어떤 자? 이기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이걸 다 끝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니까 예,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하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걸 뭔가 다음 시간에 좀 반복하면서 이거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 했죠.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 때 하나님이 인을 쳐서 능력을 주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겠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 명.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뭐 유대인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이 이제 7년 됐을 때 먼저 첫 번째 휴거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속한 바로 여자가 낳은 그 산의 아이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첫 번째 휴거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휴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순결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 그다음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이제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이게 9시가 넘어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